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언 특집 시리즈 슬슬 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더퍼, 뒤집어 더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퍼, 뒤집어 더퍼. 이 내용은 기술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꺼내드렸을까 하는 다시 근본을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로봇가 되지 말자. 사람답게 치자. 홍익 골퍼 정신으로 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서 드린 레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썸네일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건 털기입니다. 제가 판도라에서 2편에서 공개를 했었죠. 판도라 2편에서 공개했던 수건 털기. 수건 털기. 드라이버로는 했었어. 근데 드라이버는 길이가 기니까 좀 불편하더라. 근데 아이언은 길이가 짧으니까 그 느낌적인 느낌 이병호 프로가 잘 설명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언 특집 시리즈 수건 털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수비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수건 털기 판도라를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께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게 제가 티슈를 준비를 했는데 더 보기 쉽게 여기에서 수건을 턴다고 할 때 백스윙 드세요, 코킹 하세요, 터세요 하니까 요 힘밖에 안 나오죠. 터세요 요 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디 턴을 하는 거, 바디 다운이죠, 이거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돌려서 그냥 우리 수건 그렇게 톱니까? 이렇게 해서 들다가 팍, 들다가 팍, 들다가 팍, 들다가 팍. 무슨 마술하는 것 같죠? 들다가 팍. 이게 끌려 내려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툭. 얘네가 올라가고 있는데 툭, 툭. 올라가고 있는데 툭.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걸 옆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백스윙 저천 활단.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체 이동을 해서 몸부림을 써요. 근데 어메 힘이 많이 들어갔네. 여기에서 가서 팍, 가서 팍, 숙이고 있다가 팍, 숙이고 있다가 팍. 제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수건 털기를 해서 거리가 20m가 늘었습니다. 수건 털기를 해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수건 털기의 단점은 손목의 움직임이 많으면 우측이나 좌측으로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죠. 그러니까 수건 털기가 샷을 하는 기술로서 작동이 되는 거는 크게 권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그냥 수건을 터는 거죠. 원래 이렇게 아이언 들어서 팍 팍 터는 거지만 이쪽으로 하면 팍 팍! 젖혀놓는 게 아니라 팍! 팍! 이런 느낌이죠. 뭐 덮어 뒤집어 덮어 그 느낌이랑 또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수건을 터는 거죠. 이렇게. 또 저는 뭐 왼쪽으로 감기는 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토니 피나우 같은 선수를 보면 백스윙은 정말 작은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팍 터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워낙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큰 아크를 이용해서 칠 수가 있죠. 이번에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우즈랑 마지막 라운드 함께 붙는데 타이거 우즈는 뭐 죽어라고 큰 스윙하고 토니 피나우 요만큼 해가지고 딱 치는데도 타이거 우즈보다 한 5에서 10m씩은 드라이버가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는 동작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그냥 드는 척 하고 있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치는데 힘들었나? 지금 170 한 1m 정도 나갔는데 웃기지도 않을걸요? 제가 스윙한 거 보면 거의 지금 어깨가 여기 있어요. 자, 또 지금 어깨가 여기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시 보세요. 갔죠?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얼굴은 여기고 어깨는 여기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어깨 여기까지 들어오죠? 전 여기 있어요. 그런데 털어요. 딱 털죠. 근데 터는 건 왼다리에서 옆포존에서 털리죠? 자, 그럼 정상 속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또 가서 가자마자 털어요. 이런 식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뭐 위에서 어떻게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드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스윙은 스타트만 시키면 이 스윙은 거의 되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드는 척만 하고 지금 제가 보세요. 손목으로 턴 거. 오히려 와 180. 오히려 덮어 뒤집어 덮어보다 거리가 더 많이 나가요. 왜냐면 얘는 어디 멈춰 있을 데가 없어요. 여기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털어 수건 털기 동작 뭐 덮어 털어 그건데 덮어 털어를 권장합니까? 덮어 뒤집어 덮어를 권장합니까? 하면 실전용에서는 덮어 뒤집어 덮어를 저는 권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탄도 조절도 되고 방향 조절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타격 연습을 할 때에는 저는 막 뒤집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덮은 상태에서 덮어 털어 이렇게 하면 공의 방향 전환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약간의 드로우는 나지만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했으면은 제 스윙은 무슨 스윙이라고요? 옥스윙. 옥스윙은 무슨 스윙이라고요? 실용적인 스윙. 실용적인 스윙은 뭐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습득했던 그런 습관들을 사용해서 칠 수 있는 그 스윙이 바로 실용 스윙이에요. Practical swing. 그쵸? 다시. 그냥 드는 척, 여기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수건 털기는 덮어, 털어예요. 봅니다. 덮어, 털어. 클럽 페이스에 그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이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 뒤집어 털어 하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덮어, 털어예요. 그래서 덮어, 뒤집어 덮어와, 그 다음에 덮어, 털어. 이 두 가지는 제가 회원분들에게 거리를 늘려드리는, 소위 말해서 저한테 등록을 하러 오면, 제가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 거리 뭐 늘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 가지고 다 늘렸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왜 나가요? 당연히 나가지 않겠어요? 맨날 여기서, 나 거기 빼서 꺾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스윙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게 하고, 여기에서 들자마자, 이렇게 그냥 털게 하는데 어떻게 거리가 안 나가요? 처음에는 물론 타이밍 맞추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근데 스윙이 지금 요만큼만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미들 스윙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더 10cm만 더 가세요. 여포가 동탁을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이때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하던 덮어 털어를 하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10cm만 더 들죠. 조금 이건 느낌상으로 왼쪽으로 감겼는데 이런 거예요. 어렵게 보여요? 아니죠? 그럼 제가 슬로우 모션 보여드릴게요. 더 수건 털기의 개념은 덮어 뒤집어의 덮어의 개념이 아니라 덮어 근데 덮는 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클럽 페이스는 지금 똑바로 돼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숙였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으라는 의미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직립보행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숙이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함을 느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게 지금 덮은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근데 덮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퀘어예요. 약간 덮긴 했네. 이렇게 스퀘어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할 때 이런 느낌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스퀘어에 가까우니까. 자,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옆측면부터 슬로우 덮어 이건 지금 덮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덮어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하체가 물론 무조건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왼발 타이밍, 모든 힘을 관장하는 왼발 타이밍 하체가 걸어주면 얘가 갑자기 꺾여요. 지가 그리고 털어요. 하는데 하체가 밟아요. 수건을 드는데 수건을 드는데 하체가 밟아요. 수건을 드는데 하체가 밟으면 얘가 들고 있는데 하체가 밟으면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원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고 있는데 하체가 밟아요. 가고 있는데 하체가 밟아요. 그러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렇게 들어오지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죠. 바로 그쵸?
그래서 덮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덮어 뒤집어 덮어 할 때 덮어 털어를 응용하셔도 돼요. 이건 다른 스윙이 아니에요. 덮어 털어는 그냥 치는 방법이지. 보세요. 여기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할 때도 덮어 뒤집어 덮어 하면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하면 응용도 되고 그런데 약간의 방향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덮어 털어를 정면에서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덮 쭉 수건을 털려고 올라가요. 뭐 이렇게 되건 뭐 이렇게 되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체가 이동하면 그래서 무조건 이런 동작은 이걸로만 만들어지는 건 역동적이지 않다. 우리가 뭐 춤을 출 때 이런 덩실덩실 할 때 덩실덩실 이런 느낌일 때 이런 느낌일 때 이런 느낌일 때 이런 느낌일 때 역동적이지 여기서 이거는 뭔가 좀 춤 못 추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시리즈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왔던 덮어 뒤집어 덮어 그리고 오늘 덮어 털어 그래서 이제 수건 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이드 블로 긁어치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이언에 대해서 제가 공식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린 거니까 아마 이 정도 수건 털기 정도까지만 하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스몰 스윙 그 다음 미들 스윙 그 다음에 빅 스윙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슬슬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 레슨은 매일매일 따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냥 봐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어제 배웠던 거 또 충첩돼서 또 새로운 거 조금 붙어 있고 한 80%는 전에 했던 얘기 그 다음에 20%가 오늘 이걸 추가로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나가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제가 대학생 때 그 문성식인가요? 아니 무슨 성식의 오성식 오성식 씨의 굿모닝 팝스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 듣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는 끝까지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